합니다. 너무 좋죠? 새 부대를 주님께서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조금 더 대화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부대로 말씀과 예언을 우리 안에 준비해 갈 것인가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 여기 아멘이 뒤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크리스마스에 많이 들여다보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펴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펴셨네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 킹덤 컬처 시리즈 하나님 나라의 문화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 설교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코이노니아 7번째이고요.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메시지 오늘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거 다 보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요즘 뭐 다 거의 뭐라 그러죠? 이거 데이터 무제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운전하고 다니실 때나 길을 다니실 때나 뭐 버스 타고 다니실 때나 언제나 함께 한 영으로 혹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 통해서 그렇게 말씀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미디어 팀과 영상 팀과 예배 팀이 빨리 꾸려질 수 있게 지금 여기 나이 많으신 이 장로님과 또 이 미디어의 미자도 모르는 이 담임 목사와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이 임지연 성도님이 분발하고 있는데 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가족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네. 더 날로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20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시는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되면 많이 들여다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언을 동일하게 선포하시며 그 아들을 이 땅에 처음 짜잔 하고 계시하실 때 어떤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원어로 보면 함께 하시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실은 원래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 동사가 없어요. God with us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하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다가 is 함께 하셨다가 갑자기 없어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시고 나서 인류를 향하여 가장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외침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무엇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두 객체로 분리되버리는 순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찢어지는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었는데 네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나님은 울부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찢어지시는 주님의 외침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기록된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 이 함께 하시는 인간과의 코이노니아를 연합하기,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열심의 징표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창조하사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세요?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내가 그들을 출애굽, 그들을 구출시킬 것이다 예언하시고 나서 출애굽께서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죠. 애굽 백성의 손아래서 바로의 손아래 400여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역사를 이루시는 계시록의 말씀에 마지막 거의 끝에 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또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들 안에 거하시다. 그들과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몽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원하시고 함께 계시기 원한다는 성경은 여기저기 나와요. 레위기 26장, 민수기 5장, 35장, 왕상 6장, 에스겔서 43장, 이사야서 57장, 스가랴서 2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전서 3장, 6장 여기저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함께 거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하나님이 두 객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분리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길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몽 너희들 중에 거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오시고 나서 그 약속이 변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의 안에, in you. 너희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 안에 거하시고 다니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기도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소원은 처음부터 이 마음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 인간을 향해서도 말하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물론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인간과 인간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예언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따로 분리된 객체로 살아갈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들여다볼 것인데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하는 자입니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사는 자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연합을 봤어요. 부모와 자녀의 연합, 인간과 인간의 연합, 여러가지 연합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모든 연합의 가장 궁극적인 코이노니아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연합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처음 메시지 시작될 때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부르심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했듯이 인간과의 완전한 교통, 하나됨이 깨어지고 죄 가운데 깨어지고 나서 연합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율법, 제사, 예배. 그래서 율법과 제사 규례들은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재밌는 말, 이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읽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지루한 규칙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인간들이 주신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내가 그 길을,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율법.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 가운데 그 제사와 율법과 여러 규례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첫 발을 띄신 게 뭐예요? 어머,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막, 장막, 성전,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떠한 구조, 어떠한 건물, 교회 빌딩 이런 데에 거하기를 소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인간의 영혼 가운데, 인간 마음 가운데,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열망이 있으셨어요. 그 열망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해가지고 막 빵! 하고 터져버리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얘들아,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원하는 너희들과의 연합을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거하시는 모습.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선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제는 더 이상 죄인들의 몰이 가운데에 그들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내주하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창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열매 헌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 인간,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요. PCP로는 없고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말하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해요. 교회 올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를 따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헛되지 않느냐. 왜냐? 왜 부활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느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전해졌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예수 한 사람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그것에 무너져버려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자신들이 선택해요. 그래서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새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죠. 신인류를 만들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신인류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새 창조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모든 자들을 죽음 가운데 거하게 했으나 다시 한번 예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류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인류들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는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됩니다. 그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내가 죄지었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뭐였어요? 동물제사를 통해서 용서해주세요. 나아갔으면 됐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규례와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됐어요. 단순히 그 동물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로 바뀌어서 이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죄지었으면 용서구하러 하나님께 나가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말하자면 하급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가장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왜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도 좋은 인생이지 믿음의 인생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것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인간은 incurable,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대요. 너의 부상은 중에서 치유받을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옛사람은요,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죄 덜 짓고, 여기서 교회 조금 열심히 다니고, 성경 10장 있던 거 20장 있고, 기도 30분 하다가 1시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ncurable, 너네는 고쳐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하나가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야 되잖아요. 그 열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부위에 고쳐 써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값을 예수가 치르셨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지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신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죄값을 함께 감당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즉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대로 가면 절대 소망이 없어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옛사람을 나와 함께 죽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고쳐 쓰려면 소망이 없다. Incurable, 그건 고쳐질 수가 없는 존재다. 나와 함께 죽고 첫 열매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안에서 네가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수련하고 돌 닦는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와 하나 된 자입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구원이 믿음으로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랬죠. 뭐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예수가 도저히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도다. 그 진리로 내 생각을 계속 바꾸는 것, 내 감정을 그것에 맞추는 것, 내 말을 거기에 맞추는 것,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추는 것,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에 그 진리에 정렬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믿음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하죠. 거듭나다. 거듭. 거듭이 뭐예요? re, 다시 태어난다. 다시잖아요. 다시. 거듭나다. 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요? reborn.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미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recreated,
다시 창조받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돈 닦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막 내 허벅지 찔러가면서 수련하는 걸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고 reborn, 다시 태어나라. 다시 창조받아라.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라. 새 피조물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교통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복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서 드는 씨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손에 좀 잡히게, 좀 구체적으로 만져질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이게 풀어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제 안에도 더 깊은 계시를 풀어주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 더 실감나게,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지만 저 스스로 하는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하길 원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 창조받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근데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마인드예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혹시 성경 아는 사람, 로마서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는 죄에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 동사를 뭐라고 써요? 여길지어다. consider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런 자라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아, 나 죄에 죽은 자지. 아, 나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지. 아, 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지. 라고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돼요. 뭔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아, 이것에 대해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나 죽은 자지. 라고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말하는 거, 끊임없이 내 머리를 향해, 내 생각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재승아, 너 예수 안에서 산 자야. 네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산 자야.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은 그렇게 느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돌이켜라, 그렇게 여겨라, 합당한 자로 뭐라 그래요? 여길지어다.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취해서 뭐라 그래요? 거의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이, 뭐 행복이 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이 옵니다. 그게 지금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위인,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 안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신다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뭘 증명합니까?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거지. 맞아요. 맞는데 내 인생에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 같아라는 감정이 있으세요? 전 없어요. 뭔가 무너지는 순간, 뭔가 실수하는 순간이면, 야, 목사가, 아니, 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죄감과 수치감과 그런 감정들 몰려오시잖아요. 그럴 때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저 자,
내가 말했던 잘못한 자, 죄 지은 자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넘어진 자 뭐라고 해요? 저자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혔지. 여기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새 피조물, 새 임재승, 새 한명차, 새 박대한, 새 박지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가장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봤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내세우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인간들아, 나의 백성들아, 보았느냐?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은 그 목적이 뭐래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가 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사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사 이제 예수의 영이 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걸어다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적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 믿는 거는요 신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거기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야. 성경이 나한테 하나님의 의라 했으니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야. 말씀이 내가 죄 가운데 죽은 자라 했으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라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돌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 생명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치유가 나의 형제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내 가정 안으로, 내 자녀 안으로, 내 배우자 안으로, 나의 교회 안으로, 나의 형제 자매 안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말, 무슨 감정이 탁 떠오르세요? 전도하세요. 교회로 영혼들을 데려오세요. 부담, 왕부담, 그죠? 야, 내가 내 친구에 가서 걔한테 예수, 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객체와 하나님의 객체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저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야. 저기 하나님 계시지 가야 돼 저분한테 가야 돼 라고 나와 내 객체와 하나님의 객체를 분리해 놓은 채 전도가 doing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코이노니아의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왕부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전도 시리즈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왕부담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의 클라이막스를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산 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전도는요,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진리로 계시로 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모양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제자 삼는 삶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주 건방진 말씀을 사도 바울 할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같이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근데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시는 것이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해내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살아있는 한 온전케 된 구원받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향해서 너와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이 땅에 recreate, reborn, 다시 창조받아 태어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어떠한 공동체를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자. 교회는 나의 몸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니라. 아멘.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는 그 신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어마무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창조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온전히 코이노니아, 온전히 하나 되어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내 안에 살아 숨쉬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었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남았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몸이 부활되는 또 한 번의 창조의 역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 더 이상 나는 나를 더 거룩한 사람, 더 착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완전히 살아계셔 나와 하나 되었다는 진리를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 한 주 동안의 숙제입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장구절을 드릴게요. 적기 원하시는 분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consider,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한 주 동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여전히 있어고 없어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끊임없이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너는 아버지 안에서 산 자라. 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나와 누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코이노니아의 메시지를 통해